저는 진짜 네. 김보미 쇼호스트의 픽은 바로 이 제품. 내가 픽할래. 어, 내가. 둘 다 하자. 안 돼, 내가. 자, 얘는 네. 뭘까요? 아, 그 정도로 이 제품이 진짜 부원장님께도 저한테도 진짜 인정받은 템. 완전 핫한 핫템. 진짜 백화점 가지 마세요. 네. 정말 이거 진짜 마스카라 찾으시는 분들은 네. 진짜 이거 쓰셔야 돼. 아, 너무 좋아. 네. 이거 지금 너무 좋아. 약간 흥분했거든요, 네. 제가. 컬링, 지속력 이런 것들이 다 모아둔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모양이 바나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짐이 덜한 것 같아요, 부원장님. 번짐이 덜한 게 아니라 번짐이 없어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너무 힘들어서 골아 떨어졌거든요, 얘를 바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 이건 대박이다. 이건 바로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손님이 뭐 저는 아이메이크 좀 번져가지고 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또 해드렸어요. 이게 바로 나의 신무기다 라는 느낌으로 다 칼을 뽑는 것 마냥 야! 이렇게 마스카라를 뽑아버리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부원장님 고객님들께서는 실제로 오시면 이렇게 팍 뽑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네. 얘가 진짜 번짐 없이 약간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라 이렇게 패키지도 약간 얘가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에요. 그렇죠. 고급스럽죠. 너무 예뻐. 취향 상관없이 여자들이라면 무조건 픽해야 되는 템이기 때문에 네. 내 친구 생일날 선물에도 너무 좋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내 동생 진짜 입사 선물로 주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네, 요거는 진짜로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 메이크업이 중요해진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저는 심지어 아이섀도우를 사용을 안 하고 얘를 했는데도 번짐이 진짜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인형 속눈썹의 진짜 표본이에요. 그 맞아요. 원하시는 분들의 표본. 인형 속눈썹. 네. 맞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저희도 살짝 민망하긴 한데 그 정도로 얘가 제품력이 진짜 좋아요. 머스트해브 같은 경우는. 왜냐면 네. 상의해서 만들었어요. 인간 머스트해브. 머스트해브. 네. 저를 믿으시는 분은 사용을 하시겠죠? 네. 아, 그럼 부원장님. 네. 저는 클렌징도 해보니까 저는 오일 클렌저 쓰거든요. 오일 클렌저를 먼저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얘를 딥한 클렌징을 안 해도 얘가 싹 지워져서 좀 신기했어요. 부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래서 네. 클렌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클렌징 할 때 아이 리무버 있잖아요. 사용하시면 그냥 지워져요. 그러니까 뭐 전용 아이 리무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시면 정말 말끔하게 지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몇 번 문지르지 않아도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난 아이 리무버 안 써도 그냥 지워지던데. 오일 클렌저로 싹 지워져. 싹 지워져. 그래서 클렌징 그러니까 오히려 유지력이나 지속력이 좋으니까 번짐도 게다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 나는 평생 여기에 내 머스트해브의 마스카라가 묻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 진짜 전혀 삐 고민 안 하셔도 맞습니다. 된다는 거 그거는 체크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